자, 그래서 이제 이 FET를 분류를 하면은, FET는 예전에 많이 썼던, 정션 FET하고, 시험에서 많이 언급하는, MOS FET 계열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정션 FET 계열은, 무슨 채널을 갖느냐에 따라서, 예, P채널, 그 다음에 N채널, 이렇게 나눠지고요. 예, MOS도 여러분들이, 요 P채널 MOS냐, N채널 MOS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P채널, N채널, 자, 채널이, 여러분들이 어떤 겁니까? 하는 것도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또 나눠지면은 증가형 공급청 여기도 증가형 공급청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C는 대표적인 FET는 N채널 증가형이죠. 또는 증가형 N채널, enhanced 하는 어떤 그런 증가형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그거에 대한 기호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P채널, N채널, 자, 그래서, P채널은 채널이 P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만 이렇게 그리면은 N채널, P채널은 여기 이제 이 채널을 컨트롤하는 게이트가 있어요. 게이트가 채널을 컨트롤하는 게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채널이 N채널, P채널, 채널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요렇게 지나가는 요게 이제 채널이겠죠. 채널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N, 여기는 P. 그래서 여기서 단자를 하나 빼요. 단자를 하나 빼고 여기 단자 하나 빼고 여기서 단자 하나 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단자 세 개를 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P야, P. 그럼 여긴 PN 정션 있고 PN 정션이 있죠? 여기도 PN 정션, PN 정션 이렇게 있죠? 여기서도 이렇게 단자를 하나 빼고 단자를 하나 빼면은 이게 이제 N채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리는 여러분들이 수도물을 컨트롤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 수도물을 컨트롤하는 게 이렇게 딱 잠궈버리면은 수도물이 안 나오죠. 에, 여기가 이제 그 잠그는 부분이야. 잠그는 부분인데 뭘로 잠그냐? 공핍층으로 잠그는 거예요. 응? 공핍층으로 잠그는 거다. 그래서 여기를 게이트라 그러는 거야. 게이트. 문을 잠근다. 게이트. 게이트. 그 다음에 여기는 드레인, 여기는 소스, 여기는 게이트, 여기는 드레인, 여긴 소스. 자, 자, 단자가 세 개죠? 이렇게 생겼어, 물성적으로. 그래서, 잠군다. 그래서 이거를 전압제어로 잠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압제어로서 이거를 잠군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기호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P채널은 요게 단자를 이렇게 그리셔요. 티어라고 좀 다르죠? 드레인, 소스, 게이트. 그럼 이제 N채널인지 P채널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 응?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P채널은 어떻게 기호를 해놨냐면은, 이게 P라면은 이렇게 나올 거다. 그치? 이렇게. N채널은, 드레인, 소스,
게이트 구분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화살표를 이렇게 하시면은 요게 엔처널이라는 거야, 엔처널. 자, 이제 기호를 어떻게 쓰는지도 알았죠? 자, 그런데 이 증가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좀 달라요. 그래서 자, 한번 증가형이다. 여기 단면을 딱 잘랐다. 그러면은 자, P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N 제일 빨리 그리면은 이렇게 딱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저는 게이트야,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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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는 뭐, 처음 하는 친구들은 그냥 문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게이트. 자, 게이트. 그러면은 하나가 뭐가 드레인이고 하나가 소스겠지. 자, 하나는 드레인 소스. 드레인 소스. 응? 자. 그러면은 여기는 채널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응?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전류가 이 상태에서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다리를 놔줘야 되는 거야. 다리 놓으려면은 자. 너무 물성적으로 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 다리를 놓으려면은, 요게 뭐냐면은, 물성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유전 분극이 일어나는 유전체예요. 그래서, 요게,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다. 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유전 분극이 뭔지는 알죠? 유전 분극이 뭔지는 알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를 딱 거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여기는 유전 분극이 일어나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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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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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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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유전 분극이 일어나죠. 유전 분극이 일어나면은 여기에 여러분들 그 소수 캐리어가 전자지 전자를 이놈들이 땡겨오는 거야. 전자 와라 하고 땡겨오는 거야. 전자 좀 와.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떡떡 땡겨져 가지고 채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채널이. 채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채널이 만들어져요. 이제 다리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 다리가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된다. 이게 N채널이야, N채널. N채널, 여기 N채널, 그지? 이게 되겠어? 어떻게 하는 건지?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원리를 이해했다고 믿고 기호 한번 그려볼까? 기호는 자, 쫙 끊어졌다. 처음에는 끊어졌는데요. 처음에는 끊어졌어요. 이렇게 끊어져서 그린 거야.
드레인이에요. 소스예요. 게이트예요. N채널이에요. N채널이에요. 자, 요렇게 그리면은 하나, 둘, 셋, 넷, 넷. 자, 네 개지? 단자.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요새 바쁘잖아. 응? 바빠. 응? 바쁘니까 언제 이걸 그리고 있냐고. 응? 그래서 요새는 바쁘니까 이렇게 안 그려. 이렇게 안 그리고, 아, 바쁘니까 빨리 그리자 해서. 그래서 N채널 이렇게. 응? 그리면은 이게 N채널을 그린 거야. 바쁘니까. 아, 원래 뭐 여러분들이 정색대로 그리면 조금 시간이 가요. 그래서 좀 빨리 그리자 하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저기요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N채널 증가형, 여러분들이 회로 같은 걸 보면은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호예요. 더 바쁘다 그러면 이제 아예 그냥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 애들은 뭐 굉장히 바쁜 애들이니까 응? 이렇게 그려버려 그냥 이렇게 응? 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요 단계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고 요거 정도 하면 될 거예요. 그죠? N채널 증가형이야. 그러면은 얘가 많이 쓰이는 거는 뭐 속도 문제라고 보시면 되지. MPN이 많이 쓰여, PFT가 많이 쓰여. MPN이 많이 쓰이지. 그런 논리를 이해하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얘도요 기호 그려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릴까요? 똑같이 그리면은 자, 하살표가 어디로 가야 될까? 밖으로 가야 되겠지. 응? 요 하살표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네, 초보는 이것도 헷갈릴 거야. 하살표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여기는 하나, 둘, 이렇게 돼서 화살표를 안으로 집어 넣어 주는 거다. 응? 자, 화살표가 들어가는 쪽이 뭘까? 응? 여러분들이 TR도 그랬잖아. 화살표 있는 게 뭐 있었어? 에미터였었지. 어? 화살표 있는 게 뭐냐면은 소스야,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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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화살표 있는 게 뭐라고? 소스. 화살표 없는 건 뭐야? 드레인. 응? 요거는 게이트.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자, 이제 기호는 알아야 된단 말이야. 기호, 저게 뭐예요? 하는 기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요. TR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하면은 이거가 뭐였었어요? PMP였었죠? 여기가 에미터고 베이스고 컬렉터고 그죠? 초보는 이렇게 이해하면은 너가 너고 너가 너고 너가 너야. 일단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응? 초보. 학교에서 배운 친구들이야 뭐 잘 했을 거니까. 컴퓨터, 베이스, 컬렉터. 네가 너고, 너고, 너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아, 그러면 이제 헷갈리지 않을 거야. 응? 자, 봐봐. 화살표 나오는 거 맞아? 나와? 이게 뭐라고? MPN. MPN. N채널. 화살표 들어가지? 이거 뭐 있었어? P, N, P. P채널. P채널. 응? 요새 이렇게 안 그린다고. 바쁘니까 그래. 이렇게 안 그린다고. 그래서, 이게 정석이야,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요새 바쁘니까,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출제하는 친구는 없어요. 다, 요거 아니면 요걸로 출제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생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했어? 자, 증가형은 여기 전압을 넣는 순간에 채널이 만들어지고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된다. 이게 증가형. 이제,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공핍청은 어떻게 생겼을까? 공핍청은 어떻게 생겼을까? 공핍청은, 자, 처음에 채널이 있어요. 처음에 채널이 있어요. 자, 공핍청은 또 그래야지 뭐 그럼. 이게 제일 빨리 그리는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유전 분극 일어나요. 강조하려면 좀 두껍게 그리자. 원래 이렇게 두껍지 않아. 그리고 게이트 소스 드레인 단자를 뽑자. N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P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뭘 그려놓은 것 같아. 여기에 채널이 있다. 채널이 있다. 채널이 있다. 채널이 있다. 무슨 채널이지? P 채널이지?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고 있었다. 전류가 잘 흐르고 있었다. 전류가 잘 흐르고 있었는데, 요 게이트에다가, 뭐를 걸어주면은, 플러스를 걸어주면은, 어떻게 될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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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자, 유전 분극 어떻게 생길까? 예, 유전 분극? 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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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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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이렇게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럼 플러스 플러스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땡겨 밀어 밀지? 그래서 여기 있던 애들이 이쪽으로 밀려나는 거야. 밀려나면 전류가 줄 거야 늘 거야? 줄겠지. 채널이 없어지는데 갈 수 있는 다리가 자꾸 사라지는데 어떻게 해도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있겠어? 그렇겠지? 이게 바로 공핍청이다. 응? 무슨 공핍청이지? 응? 빨리 봐. 무슨 채널이야? P채널. 피채널이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어 지금? 공핍이 뭔지 알지? 여기 있던 캐리어들이 막 쫓겨나잖아. 디플리션이 뭐지? 공핍이다. 캐리어가 자꾸 없어지고 있다. 부족해지고 있다. 우리가 공핍하다. 그 의미가 그거잖아. 디플리션이라는 의미는 공핍. 뭔가 자꾸 좀 없어지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공핍청이야 이름이. 디플리션 무드. 이거는 인헤스먼트 무드고, 디플리션 무드고,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이거 기호 어떻게 써요? 이거 기호는 있잖아. 처음에는, 여기 있다는 내가 그냥 할게. 처음에는 채널이 있었어요. 하는 거를 강조하는 거야. 처음에는 채널이 있었어요. 하는 거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채널이 있었다. 자, 처음에는 채널이 있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전류가 잘 흘렀다. 빨리 봐. 처음에는 채널이 잘 흘렀다. 여기 이렇게 아까 착착착 연결했지? 잘 흘렀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P채널인지 N채널인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아까? 이 P채널은 여기가 P니까 화살표를 밖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원래 정석의 P채널 공핍청을 그린 거야. 근데 요새는 바쁘다고 그랬잖아. 바쁘니까, 야, 이거 언제 하고 있냐? 이거 바쁘다. 그래서요, 이렇게 그려버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뭐 이 기호까지는 좀
이거 무슨 채널이라고? P채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PMP 기억하면 되겠다. 그지? 이렇게 그리면 돼. 응? 그럼 여기 얘는 그러니까 요새는 바쁘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얘는 원래는 채널이 있었어요. 그런데 N채널이에요. 이렇게 원래 그리는 거야. 아, 이게 N채널이야. P채널이야. 근데 바쁘니까 요새는요. 바쁘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리면 이게 N채널 공피평을 그린 거야. N채널. 그럼 이거하고 헷갈리는 건 아니지? 이건 화살표를 여기다 그려놨고, 이건 화살표를 여기다 그려놨어. 게이트에 그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응? 이거예요. 시험 문제는 요거로 나올 거야. 응? 요거로 나올 거고요. 기사 버전은 이제 요걸로 나오기가 쉽고, 그지? 공채 버전은 요 정도는 나온다. 응? 그래서 어렵지 않다. 응? 되게 쉽다. 원리는 이건 정션, 이거는 모스. 그래서 모스는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유전 분국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해를 못한다. 응? 차이점 알겠어요? 자 정리하자. 채널이 뭐냐? 증가형은 처음에 채널이 있어 없어? 없어. 없는 거를 증가시켜서 만드는 거야. 그렇지? 공피평은 채널이 있어 없어? 처음에 있었어. 있었던 거를 쫓아내 가지고 자꾸 채널을 줄이는 거야. 의미가 달라.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도 여러분들이 자 물성적인 게 좀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N채널 그 증가형은요 드레인 전류하고요 게이트 소스 전류가요 이건 뭐 지금 하면 어려우니까 조금만 더 얘기 좀 하고 하자. 자, 그래서 이제 여긴 채널이 처음에 없었던 거는 무슨 형이다? 증가형. 채널이 있었던 게 쪼그라들면은 공핍청. 원리는 유전 분구. 이게 실제는 굉장히 얇은 막이야. 실제는.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한 거지. 자, 간단하게 기호 정도는 익혔어요. 그래서 자, 바쁘면 이것만 잘 이해해도 돼. 응? 됐어? 이게 뭐지? 제일 많이 쓰는 거지? NPN. N채널 증가형. 응? 기호. 자, 그러면 이제 FET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거죠. FET는, 자, TR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자, 뭐가 다른 겁니까? 하는 거를 이제 하나 정도, 물어보겠네. 그래서요, FET는 TR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다른 거는 동작이 다르다. 이런 얘기네. 교재에 다 있다. 동작이 여기는
다수 캐리어만의 동작이다. 응? 여기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이게 뭔 얘기죠? 그 컬렉터 전류는 베이스 전류와 1 플러스 베타의 ICO. 이거 기억나? 이게 뭐죠? 다수. 이게 뭐죠? 소수. 소수. 자, 그런데 FET는 드레인 전류가 요거는 이제 포화, 포화 드레인 전류라는 의미야. 응? 자, 1 VP, V, G, S, 제곱. 이렇게 된다? 정션 기준에서 얘기할게.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소수 캐리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여러분들 물성적인 구성 봐봐. N 채널 다수지? 다수지? 응? 전계에 의해서 막 그냥 땡겨주는 거야. 전계에 의해서. 이거는 뭐였었죠? 이거는 전계에 의해서 땡겨주는 거는 드리프트 전류였었고, 농도차 그걸로 때려주는 거는 탁수한 전류, 디퓨전 커런트였었죠? 근데 얘는 전계에 의해서만 땡겨주는 거야. 그래서 다수만의 동작이 된다. 그래서 신호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야. GS 쪽에다가. 얘는 신호를 IB 쪽에다 넣었잖아. 그치?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소자 특성은 어떻습니까? 책에 있는 걸 일단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제어는 어떻습니까? 제어 방식은 어떻습니까? 소자 특성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그냥 알 수 있다. 자, 소자 특성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단극성이라고 돼 있어요. N채널 하나지?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N채널하고 P채널 쌍극성이라고 돼 있어요. 쌍극성. 그래서 이름이 BJT라고 그러는 거예요. BJT. BJT, 바이폴로 정션 트랜지스터. FET는 유니폴로지, 유니폴로. 자, 차이점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신호가 여기로 들어가니까 얘는 전압 제어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VGS에다가 신호 태웠잖아. 얘는 여기다 신호 태웠잖아. 이거는 전류 제어 방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전류 제어 방식이다. 응? 자, 전류 제어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자 했어요. 전류 제어 방식이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장점 뭐냐? 단점 뭐냐? 자, 요거를 물어볼 것 같아.
우선 장점부터 한번 볼래? 자, 장점. 찾아봐. 장점 뭔지. 자, 장점은요. 입력 임피던스.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입력 임피던스는 이렇게 생각할까? 여러분들이 이게 마이크예요. 그럼 이게 증폭기예요. 그러면은 자, 초보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본 게 입력 임피던스지. 응? 그지? 그러면은 이 입력 임피던스가 작잖아? 응? 작으면 요 신호가 둘이 사이좋게 날아간다고. 요 전압이, 그럼 회로로 그릴까? 이렇게 그리면은, 자, 요 전압이 여기, 이게 여기가 사이좋게 날아갔지? 응? 그렇지 않아? 그래? 그럼 이 두 개 같다고 봐봐. 그럼 어떻게 되니? 여기 반 걸리는 거 이해돼? 그런데 이건 뭐라고요? 이게 마이크란 말이야. 이게 아주 미소한 전압인데, 미소한 전압이 나눠서 걸린다? 좋은 거 아니라는 거 바로 느끼지? 이 전압은 다 여기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여기 걸릴 일이 있어, 없어? 여기 걸리면 안 되지? 아니, 여기다 걸려야 될 거 아니야? 여기 걸리려면은 얘가 큰 게 좋은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야, 잘 봐. 이게 아주 미소한데, 미소한 놈이 둘이 나눠 걸린다. 그러면 이게 더 미소해지는 거야. 좋은 거 아니잖아. 이놈이 여기 다 걸려야 되는 거 인정해? 응? 그러려면 얘가 커야 되는 거 인정해? 그럼 입력 임피던스는 큰 게 좋은 거지?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건 마이크야, 마이크. 아주 미소해. 야, 미소한데 나눠 갖는다? 그럼 이건 뭐 극미소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이구, 야, 얘는 있잖아. 이게 모스야, 모스. 아까 유전체는 뭐지? 절연체지? 야, 유전체는 절연체야. 자유전자 있으면은 도체. 자유전자 없으면 절연체. 그렇지? 이거는 절연체야.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임피던스는 굉장히 높다. 응? 그래서 이게 장점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걸 이해해야 돼. 그래서 거의 뭐예요? 얘는요, 이렇게 무한대에 가까워요. 절연체잖아.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들 뭐가 있었어? 아, 여기 뭐 입력 임피던스 막 계산해 보니까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나? 응? 그지? 이거 있었지. 야, 그래서 나 이것 좀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배웠던 거 한번 동원해 봐. 배웠던 거라 그랬어. 안 배운 거 안 해. 이거 딱 두 개 가지면 뭐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 리플렉션 놀 기억나? 리플렉션 놀. 이게 바로 에미터 플로우. 컴먼 컬렉터 했었지? 이게 뭐 했었어? 컴먼 에미터 했었지. 컴먼 에미터. 그래서 제일 작은 놈이 소중대 기억나요? 10이 제일 작지. 그 다음에 C, CC. 소중대 이렇게 적어줬지? 하여튼 작다는 거야,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키우려고 이거를 난 더 키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배웠던 거 있잖아. 뭐 달링턴. 그렇지. 달링턴 기억나? 달링턴 했어. 그럼 막 여기가 되게 늘어났던 것 같은데, 그지? 맞아요? 그거보다 더 키우고 싶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 부스트래핑 해주면 돼. 응? 기억나야 돼. 하여튼 결론은 뭐야? 이거 작다는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왜?
야, 작은데, 작은데 나눠 갖자는 건데? 야, 작으면 다 네가 가져가 그래야 되잖아. 여기 걸려야 될 이유가 있어? 없지? 아니, 이 마이크에 왜 전압이 걸리자면 여기 안 걸리는 게 좋은 거야. 다 여기로, 저 증폭기로 가야지. 자, 그러면은, 자. 자, 요거는, 요렇게. 인력이 부전 쓰는 큰 게 좋구나. 아, 이거는 절연체, 유전체를 썼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잡음 있잖아? 잡음. 잡음은 내가 원치 않는 거지? 그래서 온도 변동이 막, 잡음으로 나타나면 안 돼. 이게 온도 10도씩당 몇 배씩 증가한다고? 두 배씩 증가한다. 신호 아닌 건 다 잡음이야. 신호는 이거잖아. 이거지? 그럼 이건 뭐야, 이거? 그럼 잡음이지. 자, 신호 아닌 건 다 잡음 아니야?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온도 10도씩당 몇 배씩 늘어난다고? 두 배씩 늘어난다고. 이걸 갖다가 뭐 ICO2가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두 배씩 늘어나. 온도 10도씩당 두 배. 신호 아니잖아, 이거. 그러니까 잡음은 얘는 없잖아. 다수만의 동작이니까. 그래서 적다,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잡음은 적다,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심플한 위성 중계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노이즈 앰플리파이어 뭐로 만든다? 이걸로 만든다. 이걸로 만든다. 이게 뭐라고 쓰여 있어? FET. FET.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주파수는 기가일지는 되게 높지? 초고주파지? 고주파보다 더 높으면 초고주파라 그래. 그래서 재료도 실리콘 안 써. 뭐 써? 갈륨 아세나이드라는 화합물 반도체를 쓰는 거야. 이거는 불순물 반도체지? 이건 뭐야? 이건 화합물 반도체야. 요거보다 요게 전자 이동 속도가 엄청 빨라. 응? 최소 3배에서 5배야. 그래서 요 재료 가지고 TR로 만드는 게 아니고 요걸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노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 맨날 나오는 거 있지? 무슨 공식이니 이거? 이거 무슨 공식이야? 프리스 공식이야, 프리스 공식.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지금 자 봐봐. 요 밑으로 자꾸 들어가면 이제 반도체 쪽에 물성이 나오는 거야, 물성이 이렇게. 물성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 밑에 쪽보다는 웃단 쪽을 자꾸 신경 쓰는 것 같아. 워낙 뭐 기술 변화가 빠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 자, 그래서 요거가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장점이라 그랬어요. 장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 여기도 두 개만 하자. 뭐 둘둘. 여러분들이 사지선 다양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개는 잘 기억하더라고 보니까. 둘둘. 근데 막 이게 다섯 개로 넘어가면 막 헷갈려 하는 것 같아. 자, 단점도 두 마리만, 두 놈만 딱 잡아보면은, 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얘는요, 여러분들이 아까, 이거 뭐죠, 이거? 이거 가지고 궁극적인 제어 대상은 전류지? 그럼 인다이렉트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거 봐봐. 이건 전류 가지고 전류 만들어내는 거지?
근데 이건 뭐야? 전압 건드려서 전류 만드는 거 아니야? 응? 아까 그랬잖아. 스톱파이프. 자, 스톱파이프 생각해봐. 여기 이제 전류를 컨트롤 하는데 이걸 건드리는 거야. 알겠니? 이걸 건드리면은 이 전류가 많이 갔다 조금 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그러면 좀 느릴 것 같지 않냐?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동작 속도다. 이런 얘기. 동작 속도가 단점이야, 단점. 빠른 거 아니야. 빠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느리다,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FED 계열로 만들면요, 동작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기 전공하는 애들은 이걸 빠르다고 자꾸 얘기하더라고. 막. 걔들은 물성은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이게 물성적으로 빠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시험 문제 이렇게 보니까 FET의 뭐 특징 어쩌고 이렇게 문제 냈는데 내가 볼 때는 출제한 친구가 오류야, 그거는. 느려요, 여러분들이. 얘가 빨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맨날 나오는 게 뭐야? TTL. 시모스. 누가 빠르냐? 그럼 얘가 빠른 거 인정해야 돼. 얘가 빠른 거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 모스 FET가 빠른 거 아니라니까. TTL이 빠른 거야. TTL이 뭐지? 트랜지스터 라직이지. CMOS는 뭐야? PMOS, NMOS 모아놓은 거지. 이게 모스 중에서 제일 빠른 게 CMOS거든. CMOS가 그래도 모스 계열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놈인데 TTL한테 안 돼요. 그래서 동작 속도는 단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이거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 자, 속도 느리다. 됐어? 그럼 여러분들 저거 한번 봐봐. 예, 도메인 바꿔봐. 도메인 바꿔보면은 저속은 협대역이지? 맞아요? 그럼 고속은 뭐야? 광대역이지? 여러분들 지금 분명히 그 얘기했어. 그걸 뭐라고? 지비적이라 그러는 거야. 지비적. 지가 뭐예요? 지는 개인, 이득. 비는 밴드위스겠지. 이 지비적. 지비적이 적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야. 지비적이 적다. 지비적이 적다. 그러니까 지비적은 증폭기마다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비적은 적다. 여기는 작다. 뭐 작다, 적다. 뭐가 맞나? 어법이. 자, 하여튼 크다. 자, 여기 봐봐요. 지비적. 이거는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증폭기에서 굉장히 항상 이거는 콘스탄트 합니다. 증폭기가 만들어지면. 이 자체가 TR하고 비교할 때는 이 자체가 적은 거야. TR. TR보다는 이 자체가 적은 거야. TR보다는 이 자체가 뭐다? 적다. 잘 봐. 이 자체가 적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득을 크게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이득 크게 못 해. 야, 이거 봐봐. 야, 이게 있잖아. 이득 크게 못 해. 이득을 크게 할 수 없어. 그런데 나 이득 좀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는 솔리드 스테이트 파워 앰플리파이어 같은 걸 여기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거는 FET 계열이 아니라는 거야, 결론은. 이걸 키우려고. 어차피 여기나 대역은 똑같지. 봐봐. 여기나 이 대역은 똑같은 거 인정하니? 대역은 똑같은데 얘가 이득을 더 올리려면은 이거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더 키워주세요. 그러면 이제 증공관 써야 돼. 진행파간 증폭기.
트래블링 웨이브 튜브 증폭기 이걸 쓰면은 여러분 진공관 쓰여요. 지금도 다 출력은 반도체를 커버를 못해요. 엄청나게 큰 파워는 지금도 뭐 반도체만 쓰는 거 아니야. 막 진공관 막 크기가 막 엄청 큰 그런 사이즈들이 쓰인다는 거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이 네 가지야 보니까. 자 그럼 물성적으로 얘기하면은 집적도는 얘를 당해낼 수가 없어. 시모스를 얘가. 아, 그래서 물건들은 다 이걸로 만들어지는 거지. 뭐 메모리 관련된 거라든가 뭐 그런 쪽은 다 뭐예요? 모스야 모스 모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반도체 공부하는 애들은 뭐 맨날 이거지 이거 뭐 이거 어떻게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뭐 이게 피모스 엠모스도 좀 빨리 그려야 되잖아. 빨리 그려야 되잖아. 이렇게 그리죠. 그죠? 바빠. 바쁘니까. 이렇게 그리면 이제 걔들은 다 그린 거야. 이게 엠모스고 이게 피모스야. 됐어요? 동그란 땅 하나 더 치면 되는 거야. 근데 뭐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그 TR은 이거. 그지? 됐어? 이게 무슨 모스지? M모스. 아니야, 이제 N채널. N채널 증가형 모드. 여기는 MPN. 이 두 개만 좀 잘 알아주시고,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까먹지 말라고 두 개만 이렇게 넣어드린 거야. 네 개. 장점 두 개, 단점 두 개.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요게 잘 나와. 응? 단점이 어떤 건지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좀 공부 좀 한 친구들은 거기에 보면은, 혼변조 특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 거기 특징이 있어. 바로 앞에. 혼변조 특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비선형, 이거 보세요. 이거는, 여기 뭐만 있어, 이거는? 2창밖에 없지? 2창밖에 없어. 2창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3차 상호변조, 3차 혼변조가 절대 안 생깁니다. 아니, 3차는 이게 사망에서 생기는 거 기억나니? 전에 그 얘기 했는데, I0는, I는 A1, V. I, A2, VI 제곱, A3, VI 삼성. 여기서 3차가 생긴다 그랬지? 여기 3차가 있어, 없어? 없어. 생겨봐야 뭐야? 2차 정도 생기는데, 2차는 큰 문제를 주지 않아. 2차는 왜 주지 않겠어? 멀리 떨어지거든, 나. 붙는 게 3차라는 거는 기억나? 이 인사이드 쪽으로 들어오는 놈이 3차야. 그 다음에 5차고, 그 다음에 7차고. 근데 이제 차수가 높아질수록 세력이 작아지니까 7차 이상 되면은 들어와도 괜찮아. 근데 7차 이내 막 5차, 3차 들어오면 이건 아무것도 못 해. 아무 일도 못 해. 이게 여러분들이 비선형식 같은 거 이거 할 때 이렇게 했었잖아. 이렇게. 이거 표시할 때. 기억나? 요게 VI, 요게 I면은 요걸 표시하는 요거는 지수함수식으로 표시되지? 그래서 여기서 2차가 만들어지고 여기 3차가 만들어지잖아. 근데 얘는 몇 차밖에 없어. 2차밖에 없어. 그래서 우수한 혼변조, 상호변조 특성을 갖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예, 해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는 초퍼라는 얘기가 나온다. 초퍼? 초퍼. 초핑. 아, 이게 뭐냐면은, 스위치 끊었다 이었다 끊었다 이었다 끊었다 이었다 끊었다 이었다 하는 거를 초핑한다 그래. 초핑. 근데 얘는 굉장히 초핑 특성이 아주 좋아요. FET는 FET는 그게 아주 좋아. 그래서 이제 우수한 초퍼로서 많이 쓴다 하는 얘기도 하는 거고 집적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장점 정도 물어보는 거는 자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반도체는 어차피 다 뭐 부의 온도 계수 갖고 있다는 거는 잘 아는 거로 뭐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런데 이 모스도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은 정전기에 굉장히 약해요. 정전기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비싼 모스 IC 같은 거 취급할 때 은박지 같은 거를 이렇게 싸서 취급하는 걸 간혹 봤을 거야. 그게 뭐냐면 정전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렇게 해서 날아갈 수도 있다니까. 그 정도까지 만들지는 않겠지만은 정전기 약한 단점도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니까 꼭 아셔야 돼. 특징은 아주 기초지만 반드시 중요합니다.